원장님, 저는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절개창이 1mm 너무 작다. 하다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개창 길이가 어느 정도 적당한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는데 이거 억지 아닙니까? 좀 억지에 가깝지만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렌티큘을 빼낼 때 네. 고도 분실, 초고도 분실 같은 경우는 이 1mm 부분으로 빠져나올 때 조금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 기구로 이렇게 박리를 하는데 박리할 때도 입구가 좁으면 옆으로 가면서 살짝 툭툭 치면서 살짝 옆으로 찢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를 냈던 이유도 이거예요. 절개창 주위를 더 단단하게 보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작은 절개창으로 박리하는 특수 장비 램이라고 전에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절개창이 작은데 좀 박리가 좀 잘 안 되면 앞에 나가는 저항이 너무 세면은 입구 쪽으로 옆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수 장비도 개발을 해서 1mm 스마일 라식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사실 뭐 1mm나 2mm나 별로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상처도 1cm랑 2cm랑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스마일 라식의 가장 큰 장점이 절개가 작기 때문에 각막 지각신경 손상이 적고 각막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당연히. 염증도 많이 안 나고요. 염증의 위험성도 적을 거고 수술하고 나서 어떤 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런 위험성도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확실히 아시고 잘못된 정보로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또 잘못된 정보도 떠돌아다니는 게 있을까요? 스마일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세대 스마일 라식, 5세대 스마일 라식, 새로운 뭐, 뉴 스마일 라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세대를 나누는 것이 어떤 뭐 혁신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수술 방식이 완전히 뭐 다르거나 이럴 때 세대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수술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클리어 라식이나 스마트 라식이 스마일 수술과 완전히 대비될 정도로 다른 뭐 혁신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셋 중에서는 뭐가 더 좋냐 뭐 이런 건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클리어 라식이나 스마트 라식이 뭐 세대를 뛰어넘은 라식이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마일 라식은 독일에서 만든 자이스사에서 비주맥스라고 하는 장비로 이루어지는 스마일 라식이 진짜 스마일 라식이고요. 나는 스마일 라식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장비로 스마일 수술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법을 고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소비자님, 현혹되지 마세요.